네,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요즘에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고 계십니까? 노래, 운동, 영어, 아니면 자녀 교육, 이러한 허비나 기술을 배우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셨습니까? 도전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시고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도전의 자극을 받아서 도전을 흥미롭게 바라보시고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마인셋,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학부모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저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학위에서 동기 연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세미나들은 주로 워크숍 스타일이어서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주제는 마인셋,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마인셋의 유형들, 그리고 마인셋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아웃컴을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성경에서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마인셋에서 배우시고 이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배우시면서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